안녕하세요. 공생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기예보의 좋아좋아입니다. 첫사랑할 때의 즐거운 감정 있죠? 그 감정의 순수한 마음을 단촐한 가사지만 단지 좋다라는 말 한마디로 즐겁게 또 상큼하게 표현한 곡인 것 같습니다. 곡은 조금 오래됐지만요. 충분히 배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이 리메이크도 되고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니까요. 멋지게 불러줘서 좋아하는 분에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E 코드입니다. 6번 줄은 개방현, 그리고 5번 줄과 4번 줄은 2번 프렛, 그리고 3번 줄 1번 프렛, 나머지는 개방현이네요. 다음으로는 F샵 마이너 7 코드인데요. F샵 마이너 7 코드는 이렇게 졌습니다. 6번 줄에 2프렛, 5번 줄은 뮤트인데요. 2번 손가락 살짝 눕히셔서 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줄과 3번 줄은 2번 프렛이죠. 다음으로 E/G#,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4프렛 이동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C샵 마이너 7인데요. 5번 줄에 4프렛, 4번 줄은 개방현, 그리고 3번 줄은 4프렛, 2번 줄 5프렛, 1번 줄 개방현이요. 이때 6번 줄과 4번 줄은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2, 3, 4번 손가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1, 2, 3번 손가락으로 잡으셔도 돼요. C샵 마이너 7에 한 가지 폼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4번 프렛의 바렛을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모양은 6번 프렛의 4번 줄과 3번 줄, 그리고 5번 프렛의 2번 줄을 눌러주시면 돼요. C샵 마이너 7 두 가지 폼이 나옵니다. 다음 B7 서스포. 5번 줄에 2프렛, 4번 줄에 1프렛,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1, 2번 줄은 개방현이에요. 다음으로 B7, 4번 손가락으로 이 상태에서 1번 줄에 2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G#7 코드입니다. 4번 프렛에 전체적으로 바렛을 해주시고요. 6번 프렛에 5번 줄, 그리고 5번 프렛에 3번 줄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A 코드입니다. 4번 줄, 3번 줄, 2번 줄, 2번 프렛이요. 그 다음 A/C#, 이라는 코드인데요. 베이스를 B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A 코드 모양에서 5번 줄에 2프렛 눌러줘야 되니까 이렇게 손 모양을 잡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B 코드죠. 혹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2번 프렛 바렛 해주시고요. 4번 줄과 3번 줄과 2번 줄을 4프렛 눌러주시면 되죠. 여기서 슬래시 F샵은 베이스를 6번 줄로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G코드입니다. 6번 줄에 3프렛, 5번 줄에 2프렛,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이요. 여기서 3번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G/B가 됩니다. 다음은 C코드예요. 5번 줄 3프렛, 4번 줄 2프렛, 2번 줄 1프렛이요. 다음으로 D7. 6번 줄과 5번 줄은 뮤트, 4번 줄 개방현, 3번 줄 2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 1번 줄에 2프렛이요. 여기까지가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코드 다이아그램 지금 밑에 보시면 나와있는 이 코드 다이아그램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점들이 바로 베이스를 나타내요. 표의 왼쪽에 있다는 것은 개방현을 나타내는 거고요. 표상에서 위에 표시되어 있는 프렛 번호와 줄 번호가 바로 베이스를 나타내요. 이 노래는 베이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보실게요. 다음 코드는 E마이너 코드입니다. 5번 줄에 E프렛, 4번 줄에 E프렛, 나머지는 개방현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리듬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품은 아래와 같아요. 송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처음에 8마디 진행인데요. A-verse라고 하죠. A파트의 8마디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노래는 손가락 4개를 이용한 4-fingering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 타격감을 주는 퍼커시브 주법을 사용을 해요.
진행은 8분음표 8개가 진행이 되어 있는 8비트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이런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베이스를 치고 1, 2, 3번 줄을 칠게요. 탑노트라고 해서 가장 높게 나오는 음이 주로 1번 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 치시고 요 세 손가락 IMA 손가락이 밑에 1, 2, 3번 줄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동시에 치면 돼요. 박자 그래서 1, N 그 다음에 2에서 퍼커시브 그리고 치고 동일하게 한 번 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코드를 잡았다고 하시면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3를 박자를 흘려주고 끝, N 그리고 퍼커시브하고 쳐주는 1 and 2 and 끝, and 4 and 이런 패턴의 기법들이 사용이 되어져요. 연결되면 이해되셨죠? 요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실게요. 먼저 A 파트 8마디 진행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그 다음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7 D7 갔다가 서스포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싱코 르 신초는 향하는 그 다음 B7 서스포 여기서 치고 3에서 치고 잡아줘요. 다음으로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여기서는 정박이에요. B7 그 다음 후렴구죠. 네가 좋아 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항상 첫 박자는 베이스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 기본 기반으로 진행되어진 리듬. 여기서는 C샵 마이너를 이렇게 풀코드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E/B에서는 베이스 5번 치시면 돼요. A B7 E로 가죠. G샵 7 가고 C샵 마이너 그 다음에 E/B 여기서 A/B에서는 치고 띄워주고 A로 그 다음 E 한 마디 더 있네요. A로 가고 G에서 슬래시 네 이렇게 12마디 진행이 되어져요. 이해되셨죠? 후렴구 12마디 진행 후에 룰루랄라 신촌을 하는 요 B파트 패턴이 비슷하게 한 번 더 나와요. 요 진행은 4마디 진행 이후에 다시 8마디 진행이 돼서 12마디 편의상 D파트라고 할게요. C파트 12마디 D파트 12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다시 여기서는 C샵 마이너 약식으로 잡고 B7 가고 E/C, G샵,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7, B7 정박이죠. 여기까지가 D파트의 진행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C파트를 다시 한번 반복한 이후에 인터루드 8마디로 뛰게 돼요. 인터루드 진행은 D파트에 있는 8마디 진행과 똑같으니까요. 악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포인트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전조가 되어지거든요. 이 노래는 원래
2키 곡인데요. G키로 전조가 되어져요. 마지막 8마디 엔딩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진행 보시겠습니다. 3, 4. G에서 B7 가죠. E마이너 가고 G/B 한 번 더 가죠.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마지막에는 G 잡고 끊으시면 노래가 끝나게 되어야죠. 자, 이 노래는 핑거링을 이용하실 때 엄지손가락의 요 부분 보이시죠? 이 안쪽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은 여기고 바깥쪽 부분으로 핑거링을 할 때 베이스를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릴 때도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남의 손가락 대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상으로 일기예보의 좋아좋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타는 사랑이에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차분하게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날들 가득하시고요. 신청곡 저희 카페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핸드폰 하드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빅쌤 기타의 빅쌤이었습니다.